제주도가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개설 요건을 완화하면서 앞으로 어떤 병원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JDC는 내후년까지 750억 원을 들여서 이른바 의료 바이오 허브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검진센터 등을 유치해 온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JDC가 헬스케어 타운에 추진 중인 의료 바이오 허브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750여억 원을 투입해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JDC는 직접 투자를 통해 의료 바이오 허브 건물을 운영하며 민간 병원 등에 임대할 방침입니다. 유치하려는 병원은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유전자 기반의 검진센터와 신약개발연구소, 그리고 약학대학 연구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서귀포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지역 내 이제 의료 서비스와 그다음에 당초 목적인 의료 관광을 위한 그런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제주도가 헬스케어 타운에 유치한 병원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완화했지만 어떤 진료 과목의 병원을 입점시킬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진료 과목 가운데 힘은 적게 들고 수입은 많은 이른바 인기 진료 과목 병원들만 입점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제 중국 녹지그룹이 770여억 원을 투자해 지은 녹지 국제병원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인기 과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투자 유치 차원에서 JDC가 제주도 전체의 의료 상황을 좀 보고 관련 좀 도민에게 도움되는 산남지역 그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러한 과목들로 이렇게 유치를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9년 만에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개설 요건을 완화해 장기간 표류 중이던 헬스케어 타운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높지만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